맨 처음에? 연극 작업을 맨 처음에는 역단한 것 자체가 두 개를 엮어서 하나를 하나로 만듦으로써 하나에서 두 개를 볼 수 있는 효과를 약간 이게 적합해서 적합한 효과잖아. 그래서 내 내면과 사람이 보는 내 외적인 모습의 다른 점을 한 가지로 하나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엮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엮고 나니까 좀 어긋나면서 느끼는 거야. 나의 자아상. 그래서 이 어긋난 이 느낌을 살려보자 해서 다른 걸 그려서 엮었는데 이제 뭘 그려야지 그 흥미가 떨어진 거야. 내 자신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뭘 엮어야 되는지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적지 않고 그러니까 뭘 그리지 않고 바로 이거 틀만 그려서 엮었지. 그래 버리니까 이 틀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틀도 어긋남과 동시에 이제 내가 움직였던 곳이 발자국과 손자국으로 다 남으면서 그게 채워지더라고 캔버스. 그래서 이제 또 그 나름대로 놔두고 또 잘라서 똑같은 방식대로 엮으니까 하나의 작품이 되었어. 이거 하기 전에 단순히 이제 어떤 걸 그려서 엮지 해서 그리고 엮었을 때 엮고 나서의 이제 모양 이제 더 이상 끝까지 완성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과정을 그린다고 말했지만 과정을 그려서 완성된 뭔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과정을 이제 그린다 했지만 결과로서 보여지는 거잖아. 그리고 모양도 너무 결과가 완성됐다 마침표로 찍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다 했을 때 그래서 이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좀 바꾸고 싶었어. 그래서 좀 흐트러지고 덜 붙여지고 엮다가 덜 붙여지고 그 과정들을 좀 더 느슨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그 프레임을 없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모양을 바꿨고 그다음에 엮으면서 사소하게 내가 작업하면서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작업하면서 즉 생각하면서 하는 작업은 아니란 말이야. 이제 행위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하다가 문득 생각난 그런 것들도 다 기록했고 그 다음에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하면 보통 영어 노래를 많이 듣는데 그냥 팝송이라 해야 될까 이제 가사 이해를 잘 못하는 계속 이해 잘 못하지만 중간에 신나서 막 따라 부르는 구절이 있단 말이야. 그런 구절도 막 적고 그리고 특히 뭐 좋은 노래는 이 노래가 내가 좋은 노래가 나왔다 그것도 적고 끝났다도 적고 내가 아크릴을 짰다도 좋고 내가 일어난 작업하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적는 그래서 더 세세하게 기록